여자 배우들이 많이 하는 웨트 스타일을 제가 권해드릴 건데, 웨트 스타일을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약간 젖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뭐 오일로도 바를 수 있고 왁스도 바를 수 있는데, 그 웨트 스타일은 여기 부분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끝부분만. 네, 끝부분만 발라야 되는데, 남자들 상식이 이렇게 다 바르는 느낌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축 주저앉는 그런 고양이 물 젖은 그 비 맞은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뿌리를 제가 아까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뭐 오일이 없으면 베이비 오일을 발라도 돼요. 근데 베이비 오일이 없으면 젤 같은 걸로도 발라도 돼요. 근데 그 사전에 바르기 전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반달고데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잡고 되게 얇게 잡았죠? 약간 이렇게. 그리고 끝에를 건드리면 이쁘진 않거든요. 약간 삐죽삐죽하게 나오게 해야 돼요. 끝에 그냥 하지 마. 근데 끝에 하지 마요. 끝에는 살 거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고 가닥가닥.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여기도 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머리 엄청 커 보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머리 있죠. 여기는 그 포마드 왁스로 누른 상태에서 겉에 머리를 가닥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넓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마가 너무 보이는 거. 여기도 안쪽으로는 하지만 끝에는 건들진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오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 두 손 보이세요? 안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느낌? 웨트한 컬크림이 있어요. 그 컬크림을 이렇게 쭉 짜다 보면은 윤기가 나야 돼요. 이렇게 바짝바짝 나죠? 끝에만 발라야 돼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봐봐요. 안쪽.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게 막 정리정돈을 하면 안 돼요. 이때다 멈춰야겠다라고 할 때가 제일 예쁜 거거든요. 남자들은 자꾸 만지면 손에 왁스가 있어서 무거워지고 약간 떡져서 내려앉아요. 이거는 되게 윤기 나면서 광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렛나루가 엄청 길지가 않잖아요. 길게 보이려면은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눌러가지고 구렛나루 길어 보이거든요. 구렛나루는 포마드 왁스, 여기 끝에는 웨트 왁스,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얼굴이 약간 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여기를 살리면 안 돼요. 여기를.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렇죠.